안녕하십니까. 동네 기자 안 PD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캠타시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새로 보는 뉴스를 만드는 거를 직접 이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새로 보는 뉴스를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을 거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리플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제작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캠타시아를 이제 켰고요. 예, 지금 녹화가 지금 진행되는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황하빈 아나운서가 이제 새로 보는 뉴스를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먼저 여기 메디아 부분에다가 먼저 놓습니다. 이제 뉴스 하나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타이틀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재료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사진들도 이제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사진과 영상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자, 그리고 자, 동네 방네 스튜디오의 오프닝 부분도 여기다 옮겨 놓고요. 자, 새로 보는 자기소개 엔딩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로고를 먼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 로고가 이제 여기에다가 놓고 이 자석을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요. 편집을 할때 자르면 바로 붙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규격을 보면은 여기를 프로젝트 세팅을 보면은 4K로 3840, 2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정사각형을 로 만드는 부분이어서 제가 설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다 2160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잡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을 때 그러면 화면 아나운서를 여기다 놓고 일단은 영상 편집을 한걸 먼저 봅니다. 자, 이렇게 현장 촬영한 거에서 눈이 번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 여기니까 앞에 잘라줍니다.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S를 누르면 잘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또이 버튼을 누르면서 절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그델 누르면 없어져서 딱 붙게 돼요. 그 삭제된 만큼 앞에 붙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눈이 번쩍 뜨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규격을 이제 그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위를 좀 이렇게 좀 내리고 해주고 좌우를 이렇게 뒤에 파란색만 남게끔 해주고 크게 이렇게 딱 확대를 시킨 다음에 크로마키를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부분을 끌고 이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여기 색깔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스포이드로 파란색 딱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나운서만의 좀 약간 세부적으로 좀 약간 다듬어 이렇게 다듬고 뒷배경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저장해 둔 다운로드 부분에서 이제 약간 스튜디오 배경으로 여기다가 뒤에 깝니다. 밑으로 깝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대를 이렇게 해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게 오프닝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해지는 좀 가운데를 좀 잡아주고 시간. 안녕하세요. 새로 보는 뉴스 아나운서 황하빈입니다.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황하빈 아나운서만의 그 영상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자석 때문에 이쪽으로 안 당겨지니까 얘를 그때는 잠깐 자석을 풀고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 그 황우엔 아나운서의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몬스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만든 건데 나중에 또그 부분도 딱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또 나중에 비디오 몬스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화보의 아나운서 방에서 시작된 영상이 넷플릭스 새로 보는 뉴스. 자, 화빈 새로 보는 뉴스 오프닝이죠. 한번 맞는지 확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걸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 이제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또 자석으로 해서 다 일처 붙이고, 지금 요 부분을 여기 꽉 채웁니다. 뭐제 스타일로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꽉 채우고. 자, 끝나게 됐을 때 그거로 연결되고 다시 연결되는 부분을 보는 거죠. 황하빈입니다. 하고 뒷배경을 같이 이제 깔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근데 시작이 됐을 때는 요 부분을 아나운서 부분을 살짝 오른쪽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자료 사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죠. 자료 사진이 이렇게 첫 번째 1번부터 다섯 번째 부분을 봤는데 자, 1번 부분의 사진을 이 뒷배경과 아나운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야 아나운서 뒤편의 사진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뭔가 보도 자료들이 뒤에 있어야 나오는 건데 만약 이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아나운서를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는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놓아서 뒤편으로 나오게 좀 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이두번요 부분들을 돌리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20도 정도를 틀어주게 되면 살짝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그 화합이 아나운서 저한테 그때 찍었던 그 대본을 보낸 게 있어요. 그 대본에 사진이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나운서가 직접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를 일단 자료 삼아서 일단 제목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제목에서 또 이제 제가 하는 그 벤믹스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벤믹스에 거기에 그이 대본 저 제목을 뉴스 제목처럼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할 건데요. 벤믹스에 자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자막을 중에서 즐겨찾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자, 얘를 넣습니다. 현재 있는 자막에 글자만 제가 바꿔 주는 겁니다. 아까 나온 그 부분에 이렇게 규격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은 이제 색깔을 좀 넣어도 좋으니까 여기서는 화성의 바람 소리를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면 타이틀이 완성이 되겠죠. 자, 요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몇분 정도 할 거냐 그러면 0초에서부터 한 일단 1분 정도로 이렇게 자막만 잡는 걸로 해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저장을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저 자막만 따는 겁니다. 자막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주 뭐 그냥 제가 알아보면 되니까 우주라는 제목으로 MOV 형식으로 이제 확장자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게 쭉 진행 자막이 진행이 되고 아, 그럼 이게 저장하는 중에 또 하단 쪽에는 저희 회사 로고
그러니까 동네방네 스튜디오 로고를 안에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됐다는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동네방네 스튜디오 로고를 먼저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약간 크게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동네방네 스튜디오 제작이다 하는 어떤 그 느낌으로 가고, 이 영상이 끝나는 데까지 쭉 사진이니까 이렇게 길게 만들고요. 아까 이제 다 만들었다고 소리가 왔으니까 그 타이틀 우주 MOV 부분을 여기다가 다시 끌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주 부분 이렇게 자막이 나오죠. 그럼 자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보는 뉴스라는 글자 자체는 안 나와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뺍니다. 이 부분의 끝과 이 글자의 끝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걸 좀 감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치를 대충 이렇게 딱 선정해서 이렇게 잡으면 뭐이 정도면 좀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황하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황하빈 아나운서만의 타이틀 부분을 또 잡아줍니다. 자막으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로. 새로 보는 좌측하단.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어딘지를 몰라. 막. 아, 이게 황하빈 아나운서 새로 보는 뉴스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를 아래다 이렇게 넣는 게 좋을지, 이렇게 여기다 위에다 놓는 건지 이게 좋을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번엔 위에다 놓는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가 이게 이제 화면의 세팅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움직여 나가는 부분으로 잡을 건데, 자, 이제 길이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거니까 요 위와 위에 이 부분은 일단 가상적으로 일단 길을 잡아야 되는데, 이그 새로 보는 좌측 하단과 우주 부분이 길이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 스피드 부분을 해서 클릭을 해서 요 길이 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도 나중에 이제 편집되면서 더 자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대충 이 길이보다는 길게 좀 해놔야 나중에 두번 작업하지 않게끔 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앞에를 딱 잘라냅니다. 그냥.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이 라인,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할때풀한 폭이 이 동시에 딱 이게 나와 있게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풀한 여기 또 일찍 시작됐네요. 요런 부분들이,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좀더 이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죠, 이제. 풀한 폭이 없고 자, 이제 크고 작은 언덕만이 보이는 자, 이 대본과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실제 찍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가는 거죠. 풀한 폭이 없고 언덕만 이 부분에서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에서 바뀌게끔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자, 한번 흘러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풀한 폭이 없고 크고 작은 언덕만이 보이는 이곳 바로 사진이 빨리 잘렸네요. 사진을 좀더 길게. 화성인데요. 죄송해요. 한 줄. 예, 아나운서가 NG를 냈죠. 그럼 NG는 네. 다른 데 시작을 다시. 풀한 폭. 처음부터 다시 했으니까 여기를 또 끊어주고, 이제 앞에 선두로 더 잡아줘서 다시 스타트를 한번 잡아줍니다. 풀한 폭이 없고 크고 작은 언덕만이 보이는 이곳. 언뜻 보면 지구의 사막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곳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행성인 하고 이제 그때 이 사진에서 다른 장면에 딱 들어가면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사진은 요 장면에서 끊어주고, 끊어준 상태에서 두 번째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서 요 사진을 끊었을 때이 사진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요두 번째 사진을 잡고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 색깔이 바뀌었을 때 이걸 딱 놔주면 극역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사진값을 그대로 그 사진이 만들어지면서 크기 조정만 제가 해주면 됩니다. 이 규격의 크기만 이렇게 딱 잡고 좀더 이제 적절하게 이 사진에 어울릴 만한 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놓으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진이 바뀌게끔 해줘서 페이드를 잡아주면 좀 전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되는 걸 한번 볼게요.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겠죠. 네. 계속 갈게요. 이곳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지난 18일 화성에 그래서 사진이 바로 들어가게끔 화성입니다 하고 바로 사진이 네요. 바뀌게끔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글봐보면. 이곳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 이제 뭔가 막 뭔가 가는 사진이니까 이렇게 잡고 얘를 좀더 크게 키웁니다. 이렇게 화성에 간 어떤 그 퍼시비어런스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한번 좀 크게 하면서 볼게요. 이곳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지난 18일 화성에 착륙한 이렇게 탐사선 퍼시어비어런스는 공포의 7분이라는 진입, 이 멘트대로 하강, 지금 가고 착륙의 있어요. 과정을 거쳐 화성의 사진과 바람 소리를 보내왔는데요. 자, 나사 저 앞에 사진은 또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끊고 이제 네 번째 사진이 이쪽으로 와서 또이 부분을 딱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계속 진행되는 걸 보겠습니다. 멘트를 보면서 를 보내왔는데요. 나사가 공개한 음성 파일은 18초 분량으로 고대 호수 하류 지역으로 알려진 예제로 분화구에서 포착한 바람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소리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고 또 사진 바뀌었죠? 신기하.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딱 중간에 끊고 여기 앞에 사진으로 이제 다섯 번째 사진으로 여기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 너무 작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키우고 적절하게 이제 아나운서 뒤편으로 살짝 숨겨주면 좀 뭔가 이 정도면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바뀌게 하고 하지 않나요? 스티브 주르츠크 나사 국장 대행은 퍼시어비어런스는 이제 막 임무를 시작했지만 이미 우주 탐사 과정 역 아, 자, 뭐 NG가 났어요. 스티브 주르츠 자, 여기서 스티브부터 다시 했죠. 여기서 스티브 그게 주르츠크 요 앞부분을 하지 바꿔줍니다. 않나요? 자, 여기를 잘라서 요 엔진한 부분은 드러내고 이제 이게 다 달라붙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더그 NG가 난 부분에 대해서를 그러니까 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페이드 부분을 한번 갖다 대면은 그전 영상과 앞 영상에 대해서 약간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을 이걸로 이제 좀 틈새를 잡아줍니다. 뭔가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의 감각이 다르겠지만 얼추 이게 비슷하게 됐었을 때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스티브 주르츠크 나사 국장 대행은 퍼시어비어런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진행하면 됩니다. 또 요 부분이 느낌상 또 틀렸을 것 같은데 는 이제 막 임무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스티브 주르츠 아, 여기서도 두번 틀렸네요. 황하비 아나운서가. 그래서 이것도 다시 다 붙여서 페이드를 한번 다시 보고. 대충. 가지고. 다시. 하지 않나요? 스티브 주르츠크 나사 국장 대행은
퍼시어비어런스는 이제 막 임무를 시작했지만 이미 우주 탐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퍼시어비어런스가 화성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화성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퍼시어비어런스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아나운서 황하빈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사진 자 여기서 봤을 때 있는 걸까요? 퍼시어비어런스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 끝나는 부분 뉴스가 끝나는 부분과 엔딩 멘트 하는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지금 잡혀서 어디서 엔딩을 잡을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건데 하고 있는 걸까요? 걸까요? 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 이제 끝나는 걸 맞춥니다. 그리고 화면이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되게끔 하고 여기 부분도 아까 전에 이제 길게 저쪽까지 했던 부분에서 자막도 여기까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페이드 아웃을 시키고 동네마을 스튜디오라는 로고는 계속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이니까 다음 단계로 가고 한 이 정도로 일단 줄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이 새로 보는 뉴스 자체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황우일 아나운서의 어떤 그 부분을 강조시켜주고 싶으면 여기 애니메이션 부분을 이걸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이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없어짐과 동시에 이 박자에 딱 아이고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또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한 360도를 회전을 하면서 내려오게끔 한번 잡아줄게요. 360도 한번 회르륵 돌아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화합의 아나운서 그대로 나오게 하고 한번 끝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퍼시어비어런스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아나운서 황하빈이었습니다. 끊고 이렇게 엔딩이 되게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뉴스가 사실 뉴스는 심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뭔가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 개념으로 뉴스인데 음악을 좀 넣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BGM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여러 뉴스 중에 이제 이 음악, 이 영상과 어울릴만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는 거죠. 뭐 우주니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이 음악이 좀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저는 또 이렇게 요 부분을 넣어서 소리를 이렇게 좀 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여기서 딱 끝났을 때 살짝 여기서 이제 소리가 들어가게끔 잡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풀 한 폭이 없고 크고 작은 언덕만이 보이는 이곳. 언뜻 보면 소리를 좀만 더 내려서 아나운서의 소리가 더 강조돼야 되겠죠. 지구의 사막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곳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아, 그럼 뭔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탐사선, 자, 근데 이제 이 정도쯤에서 음악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간에 잘라요. 그리고 이 끝나는 부분과 이 끝나는 부분을 맞춥니다. 자. 영상이 확실히 끝나는 부분 여기 이 라인이 되잖아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 끝날 때 요 끝나는 소리랑 한번 잡아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옮기면 박자 맞지 않을까 싶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페이드 아웃을 일단 잡아줘야 좀 더 정확하게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 이렇게 페이드 아웃.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해서
자,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이제 좀 뭔가 음악하고 마무리가 딱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뒷배경까지 페이드아웃 그래서 좋습니다. 딱 끝나고 이 끝나는 데다가 여기를 내가 그 엔딩 영상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바로 넣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규격을 맞춰가지고 엔딩 영상이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럼 노래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얘를 그냥 이어줘요, 이렇게. 그럼 얘 음악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만 한번 들어봅니다. 이미 우주탐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어때요? 자료를 나쁘지 제공하고 않잖아요? 있다고 설명. 자, 음악. 그러니까 아나운서 소리가 아니라 이 뒷배경 소리로 연결되는 요 지나갈 때 이미 우주탐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자료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제공하고 것 같아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도 아나운서 황하빈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엔딩 영상 그렇죠? 딱 빵! 치고 끝나는 걸로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저 우측에 이 폴트 요걸 눌러서 로컬 파일 누르고 이 부분을 이 아래쪽에 커스텀 부분을 눌러서 다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영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거는 이제 새로운 뉴스에 이제 업로드를 될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 중간에 영상 잘리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캠타시아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캠타시아 만드는 방법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한 부분은 뭐 리플을 남겨주시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기자 안피디였습니다.